안녕하세요. 가정 오락관 허철입니다. 순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웃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네. 이제 다음 주 17일이면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수능 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예. 수능 시험 하면 옛날에 역 붙이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볼 수가 없어요. 아주 다양한 상품이 많이 나왔거든요. 선물, 뭐 시험 잘 보라고 야구 방망이도 선물하고 그래요. 잘 치라고. 잘 치라고. 네. 거울하고. 시험 잘 보라고. 어, 스카치 테이프는 꼭 붙으라고. 그리고 또 이제 포크는 잘 찍으라고. 네. 그리고 예. 문제 잘 풀라고 뭐 붕대, 휴지 네, 이런 거 네. 선물한다 그래요. 여러 가지 고르는 거 많이 봤어요. 네. 어쨌든 수험생들 잘 치길 바라고 긴장하지 않도록 본인들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하시기 바라면서 가족을 학관 맨 먼저 인사드린 순서는요. 서문 만폭네. 네. 네. 자, 소문 만폭네라는 옛말이 있는데요. 네. 저희는 소문 만폭네입니다. 말 그대로 웃으면 폭탄이 터진다 이런 웃으면 뜻이죠. 폭탄이 터진다. 예. 네. 자, 각 팀에 한 분씩 네. 1대1 대결 하겠습니다. 서수남 씨 모자 쓰고 나오십시오. 전원주 씨 모자 쓰고 나오십시오. 네. 예. 저기 있는 모자입니다. 네. 준비 시작. 덜덜덜. 아, 예, 덜덜덜. 앞으로 봐야 돼. 덜덜덜. 보시고 저 화면을 보시고 네 준비 시작. 이게 좋으셨어? 네. 나왔어요. 이영경 씨, 배동승 씨. 네. 아, 어, 준비 앞을 보시고. 자, 조금 더 가까이. 자, 네. 조금 모자를. 배동성 화이팅! 얼굴이 네. 보이죠? 화이팅! 덜덜덜 게임 시작! 덜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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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성 씨가 어떻게 그걸 쳐요? 아니 이현경 씨 웃기려다가 본인이 그냥 웃어가지고 유채영 씨, 배도환 씨입니다. 네. 네. 준비. 자, 가까이. 준비. 덜덜덜 시작. 덜덜덜. 씨도 잘하시고 배도환 씨도 잘하시고. 아, 대단해요. 네. 예. 네. 근데 남들 부르는 덜덜덜 노래가 달라요. 덜덜덜덜덜덜덜덜 이런 나는데 새로운 노래를 아주 그냥 네. 예, 잘 불러주셨어요. 예, 열심히 해주셨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또 이상한 추리력이 필요하죠. 네. 상상력도 동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리한 판단력도 동원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름하여 스타 성적표. 네. 스타 성적표 누구일까요? 생활기록부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한 스타분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요. 네. 일단 성격을 조금만 살펴보면은 온순하고 순진하며 자기 맡은 일을 잘한다. 전부 다 계속해서 순진순진이에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오늘 명랑도 하고. 네, 순진 명랑이 대부분입니다. 순진.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함. 그러니까 순진하고 아주 책임감이 강한. 그리고 남과 잘 사귄대요. 네. 또.
그렇게 돼 있고요. 성적이 아주 좋아요. 우등상 2학년 때, 3학년 때도 우등상, 우등상 또 6학년 때 또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개근상도 받았네요. 예. 여기는 6학년 때 보니까 쾌활한 성격이나 모든 일에 적극적인 면이 좀 부족하고. 네. 학업 성적은 양호합니다. 저도 공부는 잘했어요. 네. 네, 지금 너무 감이 안 잡히시죠? 후보를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보를 소개해드립니다. 후보 보세요. 서세원 씨. 서세원 씨. 이덕화 씨. 이덕화 씨. 조영남 씨. 네. 그리고 이마룡 씨고요. 이영하 씨. 주병진 씨입니다. 자, 이상 6명 가운데서 여기 나와서 직접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각 팀에 한 분씩.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네. 같이 나오세요. 서른도 씨. 예. 네, 이쪽으로 오시고. 네, 특기 사항에 보면 주산부 공작부도 있습니다. 학예부 부장입니다. 예. 학예부 부장. 만들기도 잘하고 학예 예능 쪽으로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예능 쪽으로 뛰어나다. 네. 그래서 연예인이 된 것 같아요. 독서, 그리기 이런 거 잘했어요. 독서. 예능은 이게 딱 눈에 들어옵니다. 아, 뭐예요? 여자다운 성격이 있다. 네. 아. 중요하죠. 이게 우리 저희 여섯 명이 후보 가운데 누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여자다운 성격이 있다. 여자다운 좀 성격. 좀 수줍음도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이거 봐요. 고집이 세다. 간섭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싫어요. 아, 그래요. 예. 자, 어느 정도 보셨습니까? 예. 저기서 지금 상의하시는데 들어가셔서 상의 한번 하시죠. 예. 네,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개개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적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꼭 일치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전체 상의하셔가지고 네. 한 사람을 딱 네,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예. 네. 자, 좋으실 쓰십시오. 쓰세요. 자, 후보는요 주병진 씨, 임하룡 씨, 이덕화 씨, 조영남 씨, 이영하 씨, 서세원 씨였거든요. 네. 자, 똑같이 드는 겁니다. 네. 하나, 둘, 셋, 펼쳐주세요. 자, 남성 팀 보겠습니다. 전부 다 임하룡, 임하룡, 임하룡 씨. 서수남 씨는 이덕화 씨라고 적으셨고요. 이덕화 네. 씨 한 분 나오셨네요. 예, 여성 팀도 이경혜 씨는 이덕화 씨고요. 전원주 씨, 임하룡 씨, 이영경 씨, 임하룡 씨, 유채영 씨, 임하룡 씨. 서수남 씨 왜 이덕화 씨입니까? 아니 그 예감이죠. 예리한 예감. 네. 이게 뭐 저는 평소에 그, 이덕화 씨하고 사이에서 느낀 점 있어요? 아니 이덕화 씨가 상당히 그 양순하고 네. 아, 좀 그러거든요. 이덕화 씨가 타고. 근데 좀 이렇게 터프한 이미지 아닌가? 여성스럽나요? 그건, 연기상에 그렇고. 아 실제로는. 네. 아.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온순한 면이라서. 네. 다음 네. 네. 전원주 씨 왜? 연도가 나이를 따져서는 비슷한 것 같고요. 네, 또 남하고 순진한 면이 있더라고. 이만영 씨가 개그를 하셔도 굉장히 순진하지만. 또 근데 공부 쪽으로 보면 영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아주 성격이 우수했는데. 이 저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좋아요. 네. 머리가 좋다. 비상하다. 다음 손흥도 씨는 왜? 우선 그 순발력이 이만영 씨가 순발력이 굉장히 있어요. 네. 느린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지혜롭고 예. 상당히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상외로 예. 말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말수가 적죠. 말수가 적죠. 적어. 예. 네. 그리고 또 이경혜 씨는 왜 이덕화 씨라고? 생각에는 이마룡 씨가 아닌 게 하나가 확실한 게요. 뭔데요? 개그는 아닙니다. 절대. 개근상? 절대 개그는 아닙니다. 개근 머리는 좋고 없다.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담넘기 거의 뭐 뭐 빨간 양발 이런 거 거의 개근상 아니에요. 개근상 때문에 아닙니다. 배동성 씨. 네, 제 정말 이 선배님의 이 성적표를 모르면 안 되죠. 이마룡 씨 나이하고요. 우등상 받은 1962년 2월 14일 4학년 때 그 나이하고 여기 날짜가 나와 있어가지고 힌트가 많이 됐습니다. 예, 예. 계산해 보니까 이마룡 씨 나이하고 딱 맞아요. 저한테 자랑할 때 6월 62년 2월 24일 날 내가 우등상을 받았다. 아, 장난. 그런 얘기 들으셨다고요? 배동환 씨, 왜 이마룡 씨도? 이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네. 이 평소에 우리 이마룡 선배님 이렇게 생활을 보면. 예. 각종 경조사 때 한 번도 제가 빠진 적은 못 봤습니다. 저도 가면 꼭 거기 계시고 저도 안 빠지는데 지금 누구 칭찬하시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상하네. 네. 예. 한 번도 개근상을 그 항상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경조사에도 아니 경조사에 아니. 잘 간다고 학교 다닐 때 개근상 그러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바로 여기 가려져 있는데요. 보여드립니다. 스타 성적표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임하룡 씨! 그때 상은 많이 받았어요. 우등상, 개근상, 뭐 특히 미술 쪽에 관한 상. 상은 어릴 때 상복이 튀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좀 망가지기 시작했죠. 아마 그때 제가 약간 이성에 눈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학생들한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업에 열중하지 못했고 또 6학년 때부터는 그 어떤 나름대로 연예인의 끼가 보였는지 그 학업보다는 어떤 그 다른 예술 방면에 관심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죠. 저희 어릴 때는 뭐 그러니까 학업 외에 공부 외에 다른 일을 하면은 어떤 그 불량 학생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춤을 잘 추거나 노래를 잘 하거나 또는 그림을 잘 그리거나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일단 공부도 좋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뭐 나쁜 일 외에는 모든 것을 한 번씩 해보고 그 일이 자기한테 적성에 맞다 생각하면은 한쪽으로 쭉 매진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점수를 보겠습니다. 네, 여성팀 전원주 씨, 이영경 씨, 유채영 씨 20점 씨 모두 60점 드리고요. 남성팀 역시 60점 드리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본명이 임한용이에요. 임한용 씨예요. 네. 임한용 씨가 본명이 임한용. 네. 자, 물론 서른도 씨의 본명은 이영춘 씨고. 예, 하실 말씀 있으세요? 허찬 씨 본명은 이상용이래요. 송민아 씨 본명은 손숙자 아니죠? 아니에요. 이어서 가족 오락과 넷이서 하나. 네, 네 분이 함께 맞추실 수 있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잘 들으시고요. 네 가지 답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는데 한 분만 정답에서 어긋나도 바로 상대편으로 기회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문제는 예비 문제. 뭐 정도로 아니 예비 문제 정도로 아주 쉬운 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을 보시고 절대로 옆 뒤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상대 팀에게 넘어갑니다. 반칙이니까요. 네. 문제 드립니다. 1번 문제. 우리나라 남자 탤런트 중 주현 씨처럼 이름이 현자로 끝나는 남자 탤런트 네 명. 네, 남성팀. 왜 넘어요? 하나, 둘, 주현. 끝났고 다시. 주현. 주현. 주현 씨 빼고요. 주현 씨 빼고 다시. 이현. 끝났고 다시 노주현! 노주현! 하나! 오재현! 오재현! 들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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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노주현! 노주현! 박남현! 박남현! 하나 둘 셋! 끝났고! 노주현! 노주현! 박남현! 박남현! 김동현! 김동현! 조재현! 다시!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 춤추니까 좋죠. 오, 멋있네 이거.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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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잘 추세요 지금. 네. 자, 두 번째 문제. 올림픽 경기 종목 중에 근대 5종 경기에서 유지하는 훈련이가 남성 불 들어왔, 불 들어왔어요. 맞았어요. 수영, 수영, 사격, 사격. 하나, 펜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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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 시계, 총알. 여섯 팀. 하나, 둘, 셋, 끝났고. 다시 승마, 승마, 사격, 사격, 펜싱, 펜싱. 하나, 둘, 셋, 끝났고. 아까 한 대로 네. 해요. 왜 내 거 내가 까먹었잖아. 내가 이제 다 알아야지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어떡해. 아이 승마라며. 여기는 처음부터 돌집이 얘기하더니. 같은 배식끼리 좀 참으세요. 가짜 배식. 아무도 없는데. 여기가 가짜 배식. 여기. 다음 문제. 갈건 안 될까요? 바꾸세요. 누가 바꿀래? 네? 내가 맨 뒤로 갈게요. 아 가세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여기 계셔주는 게 제일 나아요. 빨리만 눌러주세요. 빨리만.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영화 내용 중에 여자 남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제목이 뭐죠? 서시남 씨 받았어요. 네. 네. 여자 남자 하나, 네. 둘, 셋, 구범서 끝났고. 여사님. 네.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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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인 게임. 클라인 게임. 네. 미스 스타파이어. 그렇죠. 트렁프. 네. 남성팀 또 지금 안 되고 있는 팀한테는 저희가 또 응원의 저 소리를 준비했어요. 예, 네. 따로 이제 나 네. 지고 있는 팀이 춤을 출 수 있는 음악을 따로 준비했거든요. 음악 큐.
지고 있는 신경을 안 써요. 음악만 나오면. 다음 문제. 자, 우리 경기를 즐기러 왔기 때문에요. 네. 자, 계속 즐기세요. 네, 다음 문제. 이번엔 좀 어려워요. 네. 자. 조선시대 연산군 때부터 조정에서 훈구 대신들과 새로운 세력인 살인파가 정치적인 충돌을 일으켜서 살인파가 화를 입은 4대 사화가 있죠. 그 네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네, 저런 듯이 빨라세요. 하나, 둘, 셋, 끝났고. 무호사화. 무호사화. 네. 갑자사화. 갑자사화. 하나, 둘, 셋, 끝났고. 개호사화. 무호사화. 개호사화. 개호. 아니, 틀렸고. 아닙니다. 아니, 갑자사화. 갑자사화. 네. 무호사화. 네. 무호사화. 하나, 둘, 셋, 갑자사화. 갑자사화. 김효사화. 네. 김효사화. 무호사화. 무호사화. 을사사화. 네. 바꿔. 알아, 알아. 나 알아. 바꿔보자. 앞으로 와봐, 앞으로 와봐, 앞으로 와봐. 앞으로 와봐. 앞으로 와봐. 네. 나 제일 뒤로 갈게. 앞으로 와봐. 앞으로 와봐. 아직 그래도 세 번째가 구멍인데.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제가 드릴까요? 네. 키가 가려서 안 보여. 앞으로 나. 저 여보세요? 키가 가려 또 안 보여. 아니, 옆으로 좀 비켜주시면 되죠. 네 번째까지 안 보여. 네 번째.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인 씨름의 5대 기술 중 잡채기를 제외한 네 가지 기술. 가까이. 가까이. 맞다. 아니고. 아닙니다. 아이. 여섯 개. 박근점 뒤치기. 왜? 들배지기. 들배지기. 하나, 둘, 엎어치기. 그리고 엎어치기 뭐야? 배지기. 들배지기. 들배지기. 엎어치기. 아니야. 배지기. 잡치기. 잡치기 아니고. 배지기. 네. 여기 했어요. 하나. 배지기. 배지기. 아, 아니고 좋습니다. 다시. 배지기. 배지기. 호미거리. 호미거리. 뒤집기. 뒤집기. 아닙니다. 아니고. 배지기. 덧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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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고 다시. 배지기. 배지기. 호미거리. 호미거리. 배지기. 아니. 다시. 배지기. 배지기. 덕거리. 덕거리. 허미거리. 허미거리. 들배지기. 남자들이 기술을 너무 몰라요. 아니. 이기는 기술을 몰라. 아니 근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점수를 못 드리겠어요. 정확하게 흐라뇨 서른도 씨 춤을 안 췄어요. 췄어요. 언제 어떻게? 자 잠깐 비키세요. 서른도 씨. 야 테크노 큐. 아 여스. 됐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근데 왜 히프를 저쪽으로 보는 거예요? 저. 네. 아 전원지 씨 참 씨름에 대해서 많이 아시네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전원진 씨한테 좀 흥할까 싶어서 그냥 비지기라니까 비지기는 하셨죠 계속했어요. 예. 전원진 씨는 모든 게임을 고요 속의 외침처럼 하시잖아요. 아 좋았어요. 예. 네, 자 다음 이번에는요. 네. 사행시. 네. 조금 사행시. 숨을 좀 죽이면서 사행시 점잖게 우리가 좀 이렇게 시향수를 품어보는 시간. 우선 이런 문구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수능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신일도 하겠습니다. 아~ 정신일도. 예, 예, 정신일도. 정.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아이, 일, 신. 신발끈도 다시 매야 합니다. 다음, 일. 왜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리려면 신발끝도 다시 매야 하느니라. 아, 다음, 일. 정. 일리로 일일이 손으로 매일이나 미리 먹어두자. 일일 손으로 매일. 도 도사는 안 매고 그냥 날라. 그냥 날라가. 야 결국 신발끈 매는 거고. 신발끈이겼어요. 네. 하사불성. 하사불성으로 해볼까요? 팀 자 하. 하늘이 무너져도. 아. 하늘이 무너져도 사. 살아날 꾸녕이 다시 할게요. 다시. 사. 하늘이 무너져도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는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는데. 불.
불안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어, 성! 어. 아. 성공하세. 야, 정말 쉽게 뱉는다. 다음 문제! 네, 자,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동서남북의 바람에 순 우리말 이름이 있습니다. 바람에 방향에 따른 명칭, 여성팀! 네, 전해 주시! 방향을 따랐어? 방향에 따른 명칭, 바람의 이름. 명칭! 무슨 바람? 예. 무슨 바람? 하나, 둘, 셋! 한이바람! 앞바람! 아, 앞바람! 쇠파람! 아! 한이바람! 한이바람! 마파람! 마파람! 높새바람! 높새바람! 하나, 둘, 셋! 그리고 마파람! 마파람! 헛바람! 뭐야! 다시! 한이바람! 한이바람! 마파람! 마파람! 녹새바람! 녹새바람! 하나, 둘, 셋! 끝내고! 마파람! 마파람! 녹새바람! 녹새바람! 새파람! 새파람! 한이바람! 정답! 정말 완벽하게 맞췄네요. 기적이에요. 와, 내가 그러니까 잘 됐지? 자, 다음. 여보세요. 시끄러. 마무리가 중요한 거야, 마무리가. 다음 문제. 배시하고 네. 우리나라 속담 중 곤충이나 벌레를 인용한 속담 네 가지. 네, 네. 배도 없이 받았어요? 개미처럼 열심히 살자. 네? 그런 거 없죠. 개미처럼 열심히 살자. 저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 네. 둘, 셋. 메뚜기도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쥐구멍에 뱃돌날 있다. 아, 곤충이나 벌레. 다시.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 네. 네. 메뚜기 단철. 또. 네. 하나, 둘, 셋.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또. 메뚜기도 한철이다. 또. 굼벵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굼벵. 그게 아닙니다. 둥굴 재주는 있다죠. 아, 다시. 둥굴 재주가 있다. 여성팀. 저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 어. 하나, 둘, 셋. 메뚜기 단철.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 어.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아닙니다. 여성님. 군뱅이도 낯짝이 있다. 메뚜기 단철. 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렇죠. 네. 하나, 둘. 뱃들날 있다. 아니고.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 좋았어요. 군뱅이도 뒹굴은 재주가 있다. 네. 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 그렇죠. 네. 메뚜기 단철이다. 정답. 아, 네. 잘하셨어요. 여성팀 지금 좀 네. 심심하세요. 아, 다음. 다음 문제입니다. 신라 진평왕 때 원광법사가 화랑에게 세소고개라 불리는 다섯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5개 중에 사군이충을 제외한 4개 네 가지. 둘세. 네. 사친이요. 사친이요. 인전무퇴. 네. 인전무퇴. 오친. 뭐야? 여성이야. 사친이요. 교의신. 네. 교의신. 인전무퇴. 인전무퇴. 하나, 둘, 셋! 과친이요! 과친이요! 임전무태! 임전무태! 거친! 뭐야! 하나, 둘, 셋! 과친이요! 네! 교의신! 네! 임전무태! 네! 살생유택! 네! 알았습니다! 문제 제가 문제. 드릴게요 이제. 네. 2000년이 가까워오면서 현대인들은 많은 것에 불안을 느끼게 됐습니다. 20세기에 현대인들이 가진 4대 뭘까요? 왜 눌러? 4대 공포 네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이 눌러. 네. 핵. 하나 둘 셋. 선생님. 핵. 하나 둘 셋. 에이 선재. 에이 물어. 에이즈! 에이즈! 암! 암! 물! 여성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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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전쟁! 암! 암! 에이즈! 정답! 안 어지러우세요? 예? 안 어지러워. 아우 신나니까 뭐 어지러운 줄도 모르겠네 이거. 아니 근데 너무 잘 치세요. 최근에 들어서 어디 저 춤추시는데 가보신 적 있어요? 아니 춤바람 났을 때 약간 뵌 적이 있거든. 테크노 춤을 우리 저기 전원주 씨 테크노 춤만 따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치시기 때문에. 네. 박수.
아주 아주 이 가족을 약간 팬이야. 아, 한 말씀 하세요. 재밌어. 지은아, 할머니 잘하지? 아, 네네네. 네. 다음 문제. 네. 문제. 자, 유럽에서 귀족들에게 신분의 단계를 표현하면서 왕이 임명하는 직위가 다섯 가지 있는데요. 백작을 제외한 네 가지는? 네, 남성팀. 공작. 공작. 자작. 자작. 후작. 후작. 남자. 자작. 와!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주부님들 어디서 오셨어요? 네, 남성팀은요. 네. 광명시 연서초등학교 어머님에서 오셨습니다. 연서! 자, 맞서는 여성팀은요. 서울 상도초등학교 녹색 어머님에서 오셨습니다. 녹색 어머니! 잘하셨습니다. 아, 네. 아무튼 응원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네. 좋았어요. 계속해서 가져오라 꽃 단어를 찾아라! 네, 저희가 무대 중앙 앞쪽으로 이 글자들을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정해진 시간 10초입니다. 10초 안에 달려나가서 한 글자씩을 잡아오시는 거예요. 달려나갈 때는 와 하는 힘찬 함성과 함께 달려나가십시오. 네. 적진을 향했어. 준비 시작! 와! 달려오세요! 더 들으세요. 시간 달려오세요. 네, 어디에 예. 다녀오시는 거예요, 윤성 씨는? 아, 들고 맞추세요. 앞을 자, 보고, 앞을 보고. 본인의 들고. 글자는 남 주지 마시고 글자. 계속 들고. 네. 오경. 오, 아니죠. 저게 지금 삐뚤어졌습니다. 어. 오경, 경, 다산. 다산. 자, 그대로 들고 계시고요. 자리를 바꿔주세요. 다산 하나 나왔고. 다산 정약, 정약, 정약용. 정약용이 언, 아, 어. 다산. 다산은 나왔는데요. 경호가 되겠죠, 경호. 경호, 어. 네. 어, 점수. 네, 40점. 40점. 잘하셨어요. 야, 더 보기예요. 준비 좋습니다. 시작. 네. 완료하세요. 투 길. 자, 본인의 감투, 글자를 감투, 가슴에 감투, 들고. 감투. 감투. 길. 장장 장길. 장길. 장길이 뭐예요? 아니, 장에 가는 길이에요. 아니. 장장도 안 되고. 투장. 길장. 감을 길러오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요. 없죠? 감투 하나 나왔네. 없죠. 네, 이랬어. 감투. 감투. 장길이요. 감투 점수 20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여성팀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준비. 양조. 시작. 빨리 뛰세요. 물, 요, 요물. 경서. 경서가 뭐예요? 경서가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석영요물. 석영! 석영요물! 40점 드립니다! 이야. 준비! 시작! 드세요! 석영이 뭐야? 석영가리. 오세요! 두 사람 탈락! 탈락!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니, 이경희 씨까지는 될 것 같아요. 아니, 이해를 해주세요. 왜요? 밀고 오느라고 힘들었어요. 아니, 탈락. 잠깐 일로 오세요. 상자. 상자 하나 나왔고 상자. 탈락은 했지만 뭡니까? 어디 보죠. 그것도 안 되네. 어차피 뭐 될 말이 아니었네요. 네. 감기 네. 안 되네요. 상자 20점 20점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가족을 악관 여러분께서 진짜 모를 거예요. 네. 아주 어려워요. 예. 네. 진짜냐 가짜냐. 저희가 엽기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정말 무게가 많이 나가는 엽기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가 않죠. 자, 두 분의 출연자께서 한꺼번에 엽기를 드시는데요. 과연 어떤 엽기가 진짜 엽기일지 알아맞혀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스티로폼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아주 가벼운 엽기예요. 네. 손 흔들어 주세요. 예, 박수 주시고요. 뭔지 국제 심판 같아요. 아, 지금 딱 의상이 심판 의상이에요. 오늘 배동성 씨는. 자, 준비 자세. 잡아주시고 구호에 네. 맞춰서 하나 하나 들어주세요. 하나, 들어주세요. 이야. 아니 배동석 씨 그렇게 힘이 없어요.
받아주세요. 네, 네. 전원주 씨 보죠. 네, 답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원주 씨는 배도환 씨다. 왜요? 왜요? 넘어지는 사람은 또 거기에 또 허점이 있거든요. 오바다. 네. 역시. 아~ 네. 네, 이경희 씨는? 지금 진짜를 쓰는 거잖아요. 네. 예, 전 진짜 배동성. 배동성 씨가 진짜 무게에 눌려 쓰러졌을까요? 예, 예, 예. 어, 그렇게 힘이 없어요, 원래 배동성 씨가? 예, 아니, 오바처럼 했지만 그게 진짜예요. 아, 그래요. 네. 심리를 읽을 수 있어요. 예. 네. 이중 함정을 이용하는 건데요. 네. 배동성 씨가 진짜고요. 배도환 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들고 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막 움직이시는데 아. 꽉 잡아도 무거울 텐데 이게 이렇게. 아, 그걸 난 그렇게 보셨어요? 아주 예리합니다. 예. 범인은 네. 배동성 씨 맞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채영 씨는 배도환 씨라고 쓰셨거든요. 예. 왜요? 얼굴 인상은 굉장히 구기셨는데요. 네. 이 팔 그런 데 굉장히 가볍게. 아. 네. 자. 그래요. 진짜 가짜 보여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살려줘. 아, 네. 네, 배동성 씨. 아, 정답이었습니다. 네. 이경혜 씨와 이현경 씨 점수 드립니다. 점수 40점. 다음 네. 여성팀 나가시죠. 이현경 씨, 유채영 씨.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잘하세요. 국가의 명예를 걸고. 준비 자세. 아, 손가락 꺾기 하네요. 네, 자 들어주세요. 유채영 씨 머리 위에다 얹지 말고 들어요. 좀 들어보세요. 네. 여성 팀은 더 가볍게 만들어. 전부 가수 유채영 씨라고 했어요. 왜요? 이유도 만장일치. 티가 나요. 어떻게 보여? 왜? 예? 말 이유라도 한 말씀. 아니 여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네. 괜히 이렇게 가벼움은 아니, 저기 할 텐데 결정적일 때요. 하려더라고. 들 때 여기서 쭉 가짜면은 쭉 뻗는데. 그게 연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연기를 잘 못하시는. 아, 유채영 씨는 그만큼 이 힘이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연기할 만큼. 네. 어쨌든 여러분께서 연기에 떠는 거하고 진짜 떠는 거 일생일 때 실수를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네. 자, 들으세요. 와, 네. 유채영 씨가 진짜였습니다. 남성팀 계속해서 80점. 이어서 가족으로 학교 가족 노래 빠. 네, 자 이번 주에는요 네. 저희가 양 팀의 주부 출연자 중에서 세 분씩을 모두 모셔서 이 여섯 분의 입을 통해서 육구동성으로 제목을 맞추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가족 노래방을 준비했습니다. 자, 양 팀에서 나오십시오. 세 분씩 모시겠습니다. 여성 팀도요. 네, 박수 주십시오. 양 팀 두 분이. 맞죠? 자 준비. 네. 앞으로 보시고. 네, 시작해요. 네 시작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네. 아 정말 잘하신다. 어, 어쩌면 이렇게 호흡이 잘 맞으세요. 어. 여섯 분이.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아 좋았어요. 자. 지금 다시. 노래 순서대로. 헌 거예요? 저쪽부터 네. 제목이 시작됩니다. 네. 네. 아니 지금 얘기 헌 거예요? 네. 헌 거예요. 아 일단 찍고 봐. 정답. 어이. 세상은 요지경. 아닙니다. 기회는 세 번밖에 없습니다. 네, 한 번에 한번 놓쳤어요. 자, 앞으로 오시고 뒤로 발장을 끼십시오. 서로들 서로 딱 잡으세요. 준비. 하나, 둘, 셋. 네. 정답. 네. 정답. 말씀하세요. 정답. 말씀하세요. 길가에 앉아서. 정답. 자, 한번 해보죠. 혼자 큰 소리로. 길! 가! 안! 아! 서! 네. 아, 정말. 아니, 저보고 잘... 왜 어떻게 맞췄냐고 어떻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맞췄어요? 저는요, 첫 번째 엄마하고 세 번째 엄마만 봤어요. 이 두 분이
분하고 요 분 것만 봤어요. 네. 첫자하고 중간 맞추면 거의 맞추거든요. 아~ 아니야 아니야. 자. 나 이 아주머니만 봤는데 네. 에이! 이러니까 모르겠더라고. 나는 골! 골 그러지 않았어. 골! 자, 두 번째 노래. 자, 여기 보세요. 자, 준비됐습니까? 네. 자, 이번에 잘 맞춰서 아주 똑바로 발음하세요, 좀! 아주 높은 음.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여성팀 빨리 아 잠깐, 남성팀 먼저 나왔어요. 네, 먼저 했어요. 지금 우리 그 서수남 선배님 알려 주는 대로 제가 두 분을 봤는데 네. 밤 밤이 나왔어요. 그래 밤이면 네. 밤마다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네. 이어서 가족을 학방 고요 속의 우아팀! 중구남방 중구남방 충구남방 충구남방 고도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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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복숭이! 털복숭이! 털복숭아가! 털복숭아가! 특별수사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아 떠나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 고래 사냥 가랑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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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어? 다람쥐! 다람쥐! 광신도! 광신도!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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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똑딱선 기적소리 젊은 꿈을 씨 기적소 똑딱선 기적소리 젊은 꿈을 씻고서 말리포 대사랑 미크 코트! 미크
자, 가져가니까 지금 시청자 퀴즈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혜로 풀어보는 문제, 이번 주 문제입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아시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최종 순서입니다. 힘내시기 바라면서 최종 순서 가족을 학관 스피드 게임! 네, 자, 대표 누굽니까? 남성팀 배동성 씨. 여성팀은 예, 박수 주고. 예. 네. 여성팀. 아, 좋았어요. 먼저 현재 상황판 남성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배동성 씨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됐습니까? 저쪽. 자, 먼저 서수남 씨에게 배동성 씨 종자로 시작되는 단어. 네. 시작. 아, 우리가 제일 끝에 뭐라 그러죠? 정말 도착했어. 버스. 그렇죠. 막 지나가는 새. 정답새.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아, 중간에 수업이 다 끝났어. 이제 종강. 그렇죠. 이거 어디로 갈까요? 종로. 그렇죠. 우리 저 친척끼리 모이는 거를 뭐라 그러죠? 종갓집. 아니, 종친회. 그렇죠. 이거 완전히 이거 믿는 거 갖고 싸우는 종교. 그걸 뒤에다가 싸우는 거 붙이는 거 종교전쟁. 그렇죠. 아, 어렵네. 이거 불에 가면 이야, 몇 개 맞췄어. 네, 아, 이거 설명이 좀 어려웠어요. 다음. 자, 여성팀 이현경 씨가 설명하시고요. 저는 종자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세요. 종 준비하시고 시작. 저 종로에 있어요. 종이죠. 종각. 네. 여기요. 잠깐. 종아리. 네. 전쟁터에 나가서 기자 하는 분. 종공 기자. 네. 세상이 끝나. 끝이야. 이런 말. 네, 이론. 종말론. 네. 뭘 찍었어요? 끝이에요. 끝이야. 뭘 찍다. 뭐. 종지부. 네. 우리 이거 5월 달에 내야 돼요. 연예인들. 종합 소득세. 네. 여기 뭐가 또다시 같은 게 났어요. 종지. 네. 종기. 도착하는 역. 마지막에 도착하는 종착역? 네. 이렇게 걷는 걸음. 종종 걸음. 네. 대회를 여는 나라. 아, 네. 한 분 남았는데. 아, 만점 받을 뻔 했는데. 다음. 네, 서른도 씨. 자, 이번에는 노래 제목 영어로 설명하는 겁니다. 아, 근데요. 네. 저 걱정입니다. 왜요? 잘 하시잖아요. 제가 저녁 9시부터 10시 사이가 가장 영어가 약합니다. 아. 왜요? 왜? 다 잊어버려. 아는 단어도 다 잊어버려. 10시 이후에는 기억나고. 콩글리쉬라도 되는 거죠? 콩글리쉬예요. 바로 이게 콩글리쉬 영어로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콩글리쉬는 잘합니다. 네. 어쨌든 하십시오. 네. 준비. 이태원 아시잖아요. 네, 알죠. 이태원이 네. 자주 놀러다니잖아요. 네, 네. 이 시간. 친구 많습니다. 뭐. 제임스 뭐 다 있습니다. 네. 준비 씨. 근데 영어로 하면 이쪽에서 알까 모르겠네. 그게 걱정이야. 하긴 한번 콩글리시니까 그냥 맞춰보자고요. 한번 해보자고. 네, 해보자고요. 네, 사이좋게 한번 해보자. 해봐. 노래 제목. 네. 예. 시작. 100m. 그녀를 만난 곳 100m죠. 문 라이트. 문 라이트. 윈도우 오 사이드. 달빛 창가. 오케이. 미 알 오케이. 아이 노. 난 알아요. 난 알아요. 오케이. 아이 언더스탠드. 이거 뭐 그때를 뭐라고 그랬나? 와! 그때 그잖아. 예. 네, 자, 여성팀 역시 노래 제목을 영어로 설명하기입니다. 네. 네. 긴장. 자, 준비. 네, 시작. Gone. Goodbye. Gone goodbye. 네. Gone 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Very nice girl. Oh. 아, 무기 여자니까라. 이거 몰라요. Oh yeah. 통과. 통과. 패스. 문제 yeah. 통과. I don't know. I don't know. 나 이 몰라요. I don't know. I don't know. 몰라. 오케이. 몰라. 플라워 하우스 샵. 꽃집 아가씨. 네. 오 예. Yeah. You like 넌 날 좋아해. You like rose. Rose. 장미. You. Yeah, you 나는 장미를 What 좋아한다고. 예. Yeah. 아, 그대예요, 장미. 네. 그대 멋있는 장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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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딱지치기. 말타기. 기마, 기마전. 술래잡기. 닭싸움. 말뚝박기. 구슬치기. 네, 그만. 아, 공 굴리기. 아니, 옆에서 볼링이라고. 네. 어린이 놀이에 무슨 누가 두 손을 이렇게. 어린이 놀이에 무슨 볼링을 하고 있는. 자, 이현경 씨 나오세요. 다음. 시소도 몰라. 네, 여성팀 어린이 놀이. 어린이 놀이 제스처로만 설명하십시오. 자, 준비 시작. 가족 오락관 이제 네. 스피드 게임 최종 순서까지 마쳤습니다. 예, 남성 팀이 앞서고 있긴 했는데요. 네. 스피드 게임에서 여성 팀 잘했거든요. 뭐 잘했지만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잘했지만은 앞에 네. 남성 팀이 네. 많은 점수를 저축해 놨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역전이 될까 모르겠네요. 많아봤자 30점 더 많았어요. 아 그래요. 가족 오락관 최종 점수로 봅니다. 560에 530. 네. 최종 점수. 다 같이 외치십시다. 몇 대 몇이냐? 가져오라. 일어나세요. 일어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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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오라 꽉. 최종 점수 몇 대? 700점 준비하세요. 위로 돌아. 이 프로그램은 페리카나 치킨에서 김치 냉장고를, 엘코르테 꼬모에서 식기 세척기를, 한방 화장품 사임당에서 전자수첩을, 백합 이불자리와 조디악 소파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